김영웅군과 신부 노민경양은 어떠한 경우라도 항시 사랑하고 존중하며 어른을 공경하고 진실한 남편과 아내로서 도리를 다할 것을 맹세합니까? 네. 네. 신랑과 신부는 주례와 합의 앞에서 혼인서약을 굳게 하였습니다. 소원 선언문. 이제 신랑 김영웅군과 신부 노민경양은 그 일가 친척과 친지를 모신 자리에서 일생 동안 보락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이에 주례는 이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앞에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2016년 10월 29일 주례 이서원님. 이제 주례사님의 주례 말씀 있겠습니다. 네, 단풍이 곱게 물들어가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이 가을에 신랑 김영웅군과 신부 노민경양의 결혼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주신 일가 친척분과 내빈 여러분께 양가 부모님을 대신해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하객 여러분의 축복을 받으며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두 분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두 사람이 오늘 이기까지 정성껏 키우고 가르쳐주신 양가 부모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신랑 신부의 삶의 선배로서 앞으로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몇 말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금실 좋은 부부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부 일신 동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각 부터 두 사람은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하며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인내와 뇌로서 살아가는 금실 좋은 부부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부모님께 효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옛말에 의하면 내가 먼저 부모님께 효도하면 자식도 나에게 효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녀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나를 낳아주시고 지금 정성으로 기르고 가르쳐주신 부모님께 효도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부부는 예로 존중하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평생 잃지 않는 부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인격적으로 성숙한 어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사람이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지혜롭게 연애할 수 있는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가족관계, 새로운 인간관계,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시고 책임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 성장해왔지만 이제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새로운 인생을 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두 사람을 지금 정선한 사람으로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신 양가 부모님께 참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하객 여러분께서도 따뜻한 소원으로 이 부부가 백년해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부부가 인격적으로 성숙한 멋진 남편, 알찬 아내가 되어 축복의 가정을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며 축신하시고 주례사에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두 사람의 이름으로 믿음의 성을 쌓고 진실한 사랑으로 둥지의 촛불을 밝히 하늘이 허락한 축복이 이 자리에 넘치고 넘칩니다. 오랜 기다림으로 천생 대피를 받았으니 이 얼마나 귀한 영혼입니다. 추위를 견디고 봄이 오듯이 그대들의 만남은 꽃피는 봄날입니다. 서로에게 반짝이는 꽃대고 빛나는 태양이에요. 둘이 한 마음으로 행복한 꽃이 활짝 피는 축복의 가을을 이루소서. 모진 비바람이 몰아쳐도 처음 내주는 사랑의 힘으로 더욱 단단한 사랑의 꽃을 실수시고 추측을 남상하신 매우 매우 이례적인 주제세계였습니다.